자, 이제 우리가 법 공부를 시작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법 공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법대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생으로서 법대를 바라볼 때법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법 공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몇 가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 오해는 법 공부는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 조문을 외우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법 공부의 전부라면 오히려 법 공부가 더 편하고 즐거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법 250조 1항을 외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사실 법을 공부하게 되면 그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또 탐색해야 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인죄의 주체가 되는데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뭐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사람일까요? 아마 그 문제도 쉽게 대답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외국인의 살해 행위는 분명히 법질서에 의할 때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위이고 처벌받아야 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람에 외국인이 들어간다는 것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 사람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까요? 태아는 낙태죄의 객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보면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보통 머리부터 나오게 되는데 머리가 나오면 사람인가요? 어깨가 나와야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세상 밖으로 노출이 돼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 형법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르칩니다. 현재 우리 형법학계에서는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의 분만이 개시될 때, 그때로부터 태아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언제까지 사람일까요? 이것은 주로 뇌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뇌 활동이 정지되었고, 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인공적으로 호흡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뇌는 죽었고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과 맥박은 유지되고 있는 그 존재는 과연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포함될까요? 다시 말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죽이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뇌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람이란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을 논의하고 고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무서운 맹견, 아주 무서운 개를 풀어놔서 그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면 그 개의 주인은 과연 살해 행위를 한 것일까요? 이것은 쉽게 답변되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개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살해했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엄마가 유아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유아가 굶어 죽은 경우. 사실 예로 들기에 좀 끔찍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아를 마땅히 먹여서 그 삶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수로 B라는 사람을 죽였다면 이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치유 불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인공호흡기 덕분에 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호흡기를 떼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의사라면, 그 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법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중범죄를 다루는 형사합의부에서 약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범죄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은 있었지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19세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단히 슬펐고, 한 번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남자에게 내 딸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낙심했고,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주위에서 칼을 찾아서 그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사형 선고는 숱하게 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형 제도에 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형 옹호론에서는 잔혹한 연쇄살인범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사형이야말로 이에 대한 가장 적정한 제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형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법관도 언제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판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데 재판이란 절차를 통해서 생명을 궁극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형제도의 존치가 범죄를 억제하는 것도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반론합니다. 이와 같이 사형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도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22개국에서 최소한 2,14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중 94%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 4개국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유럽의 각국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사형 폐지국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형 150조 제1항이라고 하는 단순한 조문에서 본 것처럼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존치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년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형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뤄진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구한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형 제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철학적, 법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법 공부가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한 가지 예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손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냥 이것을 외우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대단히 다의적이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 개념이 모든 다양한 법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넉넉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판단 재량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9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내용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임산부를 정기 진찰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의 그복 중에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에게 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당연히 낙태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낳고 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왜 당신이 제대로 판정을 못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나에겐 법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제 법관은 과연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법적인 의미의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어떠했을까요? 법원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낙태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규범적으로 볼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장애를 가지고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해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 엄청난 불이익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불이익의 크기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관은 고민 끝에 이것은 민법 750조에서 이야기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에 나타나 있는 단어,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탐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 공부의 정수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법을 공부하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한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강제적인 규범 질서입니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도 내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변화에 친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이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의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사실 이것은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심판이 그때그때의 축구 경기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면 그 불안정성은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으로 말미암아서 법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부정의로운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부정의한 법이 언제나 법적 질서 속에서 그대로 감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법률들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옛말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법 해석과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법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에도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성전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여성이었는데 자라나면서 자신이 남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성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남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도 남성의 그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여전히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 관계도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호적을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호적법에는 성별란의 기재를 수정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호적법 제120조에 따르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과연
성전환자에게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가 적용될 수 있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얼핏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것은 성전환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감하게 법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조항은 성전환자의 성별 기재를 정정하는 조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변화를 추구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여백을 통해서 법을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함으로써 법은 제한적이나마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독일의 키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자가 세 마디만 바꾸면 도서관의 모든 법서적은 휴지가 되고 만다. 뭐 사실 맞는 말입니다. 실정법의 가변성을 꼬집는 말입니다. 법이 바뀌면 많은 법률 서적들이 개정판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어야 할 법만 공부한다면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재해야 할 법, 또는 존재해야 마땅한 법, 그것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도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법학자이건 아니건, 법률가이건 아니건, 그 범위 내에서는 모두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사람도 그 범위 내에서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법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견해를 밝히는 그 순간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은 이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이슈의 하나로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인터넷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사유와 논리, 이것 모두 법 공부의 대상입니다. 법은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법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법에 대한 오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는 인정도 감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여름에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그 마사 누스바움 교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스바움 교수는 그 강연에서 동물에게도 동정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코끼리가 총에 맞았는데 총에 맞아 쓰러진 코끼리 주위에 많은 다른 코끼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이 쓰러진 코끼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죽게 되자 다른 코끼리들은 그 코끼리 사체 위에 흙을 덮고 그래서 완전히 묻혀진 이후에야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도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일종이라고도 볼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도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끔씩 동정심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누스바움 교수는 인간이 동정심을 상실할 때 그것이 바로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심 없는 사람을 비인간적이라고 부르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을 비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법은 비인간적일까요? 법에는 아무런 동정심이 없는 것일까요? 법의 최고 이념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상정하고 가급적 거기에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이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은 넉넉한 개념 도구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요소가 깃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아이가 유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괴범은 아이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괴범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람에게 적용될 법 조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읽어보면 이런 범죄를 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사형,
범죄는 없지만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정도로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재판 결과 풀려났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풀려나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납치범은 풀려났습니다. 재판장이 보았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괴범은 초범이었습니다. 돈을 구해야 할 급박하고 동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괴해서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납치범에게는 또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납치하면서도 아이가 자신이 납치되었거나 유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괴할 때도 사탕 같은 것을 제시를 하면서 유괴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유괴 장소로 데리고 가서도 유괴범 자신이 피해로 분장을 하고 풍선을 불어주면서 아이와 같이 놀아줍니다. 아이와 대단히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이 유괴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아이가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괴범을 보면서 아저씨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도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유괴범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유괴범을 법정에서 풀려나게 해주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법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많은 여백을 통해서 법에도 동정심, 인간성이 깃들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다소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딱딱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에도 여전히 동정심, 인간다움, 배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깃들어질 수 있습니다.